평소에 그 장애인 복지 그런 거에 관련해서 되게 관심 많아가지고 이번에 참가하게 됐어요. 바우처 카드 이런 걸 통해서 그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을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영화에 접근이 어려웠던 지체장애인 그리고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한국 영화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 활동의 폭이 넓어져서 장애인을 주제로 한 영화 그리고 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영화들을 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들이 문화향유를 마음껏 누리는 데 반해 우리 장애인들은 문화향유, 문화접근에 있어서 많은 제한이 있는데요.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단적으로 한국 영화를 전혀 접근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은 영상으로 이루어진 매체들을 접근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지체장애인들은 영화 환경, 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장애인 영화제가 기획되고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전승일 조직위원장님께서 홍보대사 위촉패를 전달하시겠는데요. 위촉패는 먼저. 네, 정말 이렇게 뜻깊은 축제에 홍보대사를 맡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 기간 동안 정말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장애인 영화제에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이고요. 앞으로도 장애인 영화제 도착하길 바라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The movie is about the American Disability Rights Movement, which began after World War II, and the movie takes us through the signing of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in 1990. The most important thing I learned in making the film was that people are people, no matter what their situation is, and that all people deserve equal rights. And I learned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had this powerful desire to complete their lives, to live their lives fully, and to realize their potential. 이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어요. 시민들과 함께하면 더욱 강력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의감으로 똘똘 뭉쳐 동료들과 함께 공통의 목표를 향해 맞서 나가야 했죠. 너무 감동했어요. 국회법이 통과하기가 그렇게 힘든 건지 잘 몰랐어요. 장애인 인권이 이렇게 발전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더 많이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I would like people in Korea to know about the existence of the disability rights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that it was a very important movement for civil righ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at the world is changing toward more equal rights for everybody, really, I hope, and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will all be able to rise in status so that they can boldly go where everyone else has gone before.
국제문화제가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지금 14년간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이 영화제를 조금 더 폭넓게 국제장애인 영화제로 키워볼 그런 마음가짐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 장애인 영화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